30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5년간의 직장생활, 5년간의 1인 미디어, 그리고 1년간의 프리워커. 고향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타지 생활과 동시에 1인 미디어를 시작한 일. 1인 미디어로 잘 나아가다 돌연 장기간 휴식 후 프리워커를 선택한 일. 약 10년간의 행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딱히 꿈이 없었어요. 누군가 질문했을 땐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고 문항이 있을 땐 형식적인 장래 희망을 적곤 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난 왜 꿈이 없는가? 난 왜 딱히 되고 싶은 게 없는가? 그러나 늘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막상 뭐든 마음먹으면 잘해내곤 했어요. 저를 막는 건 오로지 홀로 일할 때 지구력이 부족해지는 저뿐이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 10년이 넘다 보니까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생산적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전에 더보기란에 한번 끄적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달람지스는 사회생활에서 동기부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크게 구분하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뉘는데, 외적 동기는 연봉 인상, 승진, 인센티브, 명예 등이 있고요. 내적 동기는 성장, 성취감, 인정, 의미 있는 가치, 자율성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직장에서 연봉이 만족스러웠을 때도, 1인 미디어 업을 하며 수익이 상승했을 때도, 프리워커를 하며 좋은 제안이 왔을 때도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동기부여에 금전적 보상 비율이 높진 않았습니다. 저는 직업의식을 가지며 같이 일할 수 있는 마음 맞는 동료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동기부여를 깨닫기 전까진 쉽게 지쳤고 쉽게 힘냈고를 반복했어요. 외적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물론.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내가 어떤 것에 반짝이는지 지인들에게 질문해도 좋고 스스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에 대한 중심이에요. 중심을 잡으면 그 다음 가지는 조금 더 쉬워요. 더 자신감이 생길 거고 어떤 일이든 초연하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루트로 가는데도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현재를 만끽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저는 정말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충분히 만족하고 현재를 만끽할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론 이 모든 과정들을 달람쥐들과 공유할 겁니다. 이 언니가 모자른 어른이 되지 않도록 저의 30대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로웨이스트고요. 그 다음은 채식이에요. 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 뭘까 생각해보면 테이크아웃 커피입니다. 그 다음 빨대고요. 그리고 배달음식 용기. 까짓것 줄이기 시작합니다.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래 시작은 미미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비율의 음식은 고기입니다. 까짓거 줄이기 시작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한 번에 줄이기 어려워서 육류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육식을 줄이면 기후변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채식주의자도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면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지혜롭고 멋진 어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업 중입니다. 비가 밖에 진짜 많이 와요. 아까 밥 먹고 커피를 사왔어요.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짠!
바로 유리빨대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케이스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부터 다회용 빨대 되게 많이 썼었잖아요. 스텐 빨대도 써보고 플라스틱 빨대도 써보고 실리콘 빨대도 써보고 유리 빨대 다양하게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 빨대를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다니면서 이게 진짜 다른 유리 빨대랑 다르거든요. 이거 진짜 써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점을 알아요. 다 꺼낼 때마다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거 유리 빨대야. 이래야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양이가 있을 수가 있어? 어머나.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게 많다. 배를 만지게 해주다니. 나 고양이 배 처음 만져봐.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 같을 수가 있어? 오늘 챙길까? 리유저블 컵. 유리 빨대 챙기고. 컵받침 챙기고 쏙 들어가죠. 여기에 담아주세요. 비닐 안 주셔도 돼요. 짜잔. 제가 좋아하는 기본 김밥.
맛있겠죠? 이거는 씨푸드 포케고 이거는 참치 포케입니다. 소스예요. 얘는 맥주 아니고요. 탄산수예요. 짜잔! 오늘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용기내 했어요. 혹시 몰라서 국그릇을 가져갔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배달용기로 받은 건데 진짜 고퀄인 거예요. 그래서 챙겨놨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씁니다. 뜨거운 것도 잘 담아줘요. 오늘 음료는 이디야의 흑당 콜드브루입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추천 메뉴로 많이 얘기해 주시길래 한번 사봤어요. 텀블러 하면 200원 할인되는 거 아시죠? 잘 먹겠습니다. 꼬리가 막 움직여.